6월인데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트원 야위 어프로치 연습장 잔디밭 비추고 있고요. 어제 올렸던 GV065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리무진 시그니처 풀옵션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 7인승에 6인승 황제 차박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역시 오늘도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동일한 차량, 즉 시그니처 풀옵션의 가솔린, 그리고 외장 컬러는 ABP 컬러고요. 역시 리무진 아래쪽에 다른 모습, 듀얼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 GV065번과 다름입니다. 그리고 외장 쪽에 보시는 것처럼 늘 자랑하듯이 기아 순정과 하이루프 디자인, 특히 보조 제동 등이 아름답다, 예쁘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후석 비춰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듀얼 머플러 바디킷 없이 장착을 해도 나름 예쁩니다.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되어 있고요. 역시나 하이루프 디자인, 측면 쪽에서 살짝 한번 비춰볼 거고요.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과연 실내는 GV65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면 가시죠. 1열부터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1열 쪽 열어봤습니다. 1열 쪽 보시면은 본 차량은 시그니처 풀옵션의 실내 컬러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비추고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히어로 9 고프로 쓰고 있습니다. 색감이 더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분히 담아 보겠습니다. 1열 작업 내역. 실내는 코튼 베이지 컬러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디럭싱 무늬 시트는 네이비 컬러로 장착을 했습니다. 더불어 풀 트리밍도 했고요. 기존 순정 코튼 베이지와 나름 다름을 보여주고 있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이렇게 취향에 맞는 실내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 더불어 기능적인 면 30mm 쿠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버킷형으로 제작이 되고요. 목 쿠션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 시에 훨씬 피로감이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고 있습니다. 크림 베이지와 비교도 한번 해볼 만하고요. 전면 대시보드 쪽에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와 한 번쯤 선택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보조석에는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개인용 핫스팟 연결하면 바로 유튜브 실행되고,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동식 와이파이 에그 있으면은 개인용 핫스팟 연결 안 해도 시동을 틀자마자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쉽게 볼 수가 있다는 팁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1열과 트렁크 쪽에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 어떤가요? 사실은 디럭스 리무진 시트도 금액이 상당하고, 특히 풀 트리밍도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금액 대비 작업하는 것은 너무 어렵죠. 사실은 풀 트리밍 아주 힘듭니다. 그래도 원하는 컬러, 즉 크림 베이지, 화이트 컬러, 그리고 이렇게 네이비 컬러 원하는 대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물론 안 해도 환영을 합니다. 자, 1열 다시 한번 동시에 비춰볼 건데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 시그니처 풀옵션에 2열 비추고 있습니다. 2열 시트, 7인승을 사는 이유, 바로 2열 시트, 2열 시트의 릴렉션 시트 때문에 많은 분들이 7인승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없고 버스 조정도 탈 일이 별로 없다 하면은 7인승을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즉, 평소에는 4명 이상 탈 일이 많지 않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2열의 릴렉션 시트를 펼치고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열의 운전석 뒤쪽은 이렇게 승차 모드, 즉 9인승과 같은 포지션에 있는 승차 모드를 보고 있고요. 바닥 쪽에는 7인승 레일 연장, 그리고 평탄화 및 요트 바닥 깔려 있습니다.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이렇게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요. 역시 선택 기준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자, 조수석 뒤에 릴렉션 시트, 운전석 뒤에는 이렇게 승차 모드 되어 있고요. 과연 3열 쪽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3열 쪽은 현재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보시면은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설명했듯이 성인이 승차해도,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비춰보겠는데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이렇게 어제와 반대로 오늘은 운전석 뒤쪽에 이렇게 앉아봤습니다. 자, 앞쪽 한번 비춰보면은요, 1열, 그리고 2열의 오른쪽은 릴렉션 포지션, 그리고 운전석 뒤쪽은 이렇게 승차 모드,
그리고 3열 쪽에는 공간, 허벅지 공간 보이시죠?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에는 이렇게 팔걸이가 있어서 팔걸이를 내리면은 편안하게 팔을 올릴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보시면은 침대 시트가 뒤로 빠져 있는데 헤드레스트가 이 플라스틱에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살짝 낮추고 뒤로 이렇게 누우면은 플라스틱 뒤쪽으로 이렇게 헤드레스트 그 머리가 닿지를 않습니다. 즉 뒤로 이렇게 누우면 상당히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3열에서도 모니터를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열까지 승차를 해봤는데요, GV80이라든가 7인승 차량들 사실 3열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 아투원 블루밴 하이리무진 7인승 리무진의 3열 시트, 전동 침대 시트가 훨씬 더 편하다. 더불어 릴렉션 시트를 이렇게 구현하면은 어차피 후석에는 승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즉 이런 경우는 5명이 움직일 때 1명은 릴렉스하게,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이렇게 편안하게 TV를 시청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 쪽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부 쪽도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센터 쪽에 블랙 컬러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앰비언트 조명 이렇게 비추고 있고요, 가장 핵심인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현재 개인용 핫스팟과 연결돼서 유튜브 실행 중에 있고요, 센터 쪽에는 이렇게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부품과 웰컴 등, 그리고 실내 등은 순정 부품을 그대로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고요. 자, 현재 송풍구가 열려 있는데 4개의 송풍구가 열려 있습니다. 즉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4개의 송풍구에서 골고루 에어컨 바람이 나와야만이 2열, 3열 승차자가 불편하지 않다는, 보이지 않는 곳의 후석 덕트 구조, 아트원만의 자랑입니다. 더불어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한번 논해볼 건데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한번쯤 비교 환영한다는 걸 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내 쪽에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과연 이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 커튼 장착되어 있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후속 쪽에 설명할 부분이 남아있는데 후속 쪽으로 가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후속 쪽 열어봤습니다. 후속 쪽 현재 상부 쪽에는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 포함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승차 모드에서 약간의 적재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싱킹 공간, 3세대 4세대의 카니발의 신의 한수, 바로 싱킹 공간이 있다는 거. 과연 이 싱킹 공간에는 어떠한 전기 작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본 싱킹 공간 뭐가 이상한데요, 인버터 장착 전인지 아니면 인버터를 빼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인산철 배터리 240A, 그리고 주행 충전기,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펙커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인버터는 선택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인버터의 사용은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220V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덕션이라든가 커피포드 등은 사용하지 말고, 지금 사용하고 싶으면은 전자레인지 정도, 그리고 인덕션은 500W 이하의 캠핑용, 그리고 커피포트는 12V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본 차량은 인버터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고요. 자, 오늘은 전동 침대 시트를 좀 다르게 설명을 해볼 건데요, 조수석 뒤쪽은 릴렉스 모드, 그리고 운전석 뒤쪽은 승차 모드, 그리고 3열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승차 모드로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바로 전동 침대 시트를 한번 뉘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를 뒤로 넘기면은 등판이 뒤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매일 똑같은 영상 보내기 지겨울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상태로 전동 침대 시트에 등판을 넘기면 늘 설명했듯이 층이 집니다. 매번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방석 부분을 당겨주면은, 자, 침대가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상태. 그리고 역시나 열선 확인도 해야 되겠죠. 열선 확인. 자, 이 상태에서 언더서포트를 올리면은 2열에 간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죠.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렇게 1열, 2열 승차 모드를 한 상태에서 침대 시트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출이 된다는 사실. 즉 후석에 리어 텐트를 설치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침대 시트가 바깥으로 돌출이 되어도 나름 메리트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앞쪽에서 시트를 더 밀어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앞쪽에서 밀 때는 이렇게
전면 쪽에도 전후 이동 레버가 있습니다. 전후 이동 레버를 이용해서 쭉 뒤로 밀은 상태.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기존하고 다르게 한번 이렇게 유튜브 영상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에어컨 통풍구 바람 최대한 틀었는데 상당히 시원합니다. 자, 뒤쪽 가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후석에서 설명 이어나가는데 현재 1열 쪽은 시트 포지션, 2열 쪽도 역시 시트 승차 포지션, 그리고 3열 쪽에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바깥쪽으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체 밖으로 나와 있고 측면에서 비춰보면 최대 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후석에 설명드린 대로 리어 텐트만 하나 있으면은 나름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더서포트 올려줘야죠. 언더서포트 최대 길이 언더서포트를 올려주고 왼쪽에 있는 것은 등판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는 아날로그 방식, 즉 디지털 방식은 추후 오랜 시간 흐르면은 고장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식하게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언더서포트가 올라온 상태고요. 팔걸이를 접어보겠습니다. 접으면은 전동 침대 시트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1750 사이즈, 더불어 헤드레스트를 빼면은 훨씬 더 긴 최대 1850 사이즈의 전동 침대 시트가 구현이 됩니다. 헤드레스트 베개, 베개는 따로 가지고 다니실 필요 없이 옆에 있는 팔걸이 이용하면 베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 실내 코튼 베이지, 그리고 3열에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된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버전은 아마 아트원 24 유튜브 최초일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쓸만한 리어 텐트 하나만 있으면 아름 즐거운 차박 캠핑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전기장치를 시험을 할까요 말까요? 아, 전기장치는 매번 설명드렸고 지금 현재 포지션 잡기가 힘든데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부 쪽은 무시동 히터, 그리고 우측에 하단 우측의 버튼은 전원장치,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에 있는 열선, 그리고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을 통제하는 전원 버튼이고, 바로 뒤에 있는 버튼은 트렁크 테일게이트 조작 버튼,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USB 시가 아울렛이 있고 볼트 게이지, 현재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유튜브 영상 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9인승 디젤 가솔린 선택의 폭이 많습니다. 당연히 사업자가 있고 버스 전용도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9인승이 정답이고요. 반대로 사업자 없고 버스 전용도 이용률이 적고 나는 일렉션 시트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아트원의 전동 침대 시트, 황제 차박을 위한 전동 침대 시트까지 마음에 든다, 더불어 1박 이상 캠핑을 가고 싶다 하면은 이 모드를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부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누워서 시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동 시에는 이렇게 릴렉스 시트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최대 6인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 GV80 금액이 옵션 추가하면 9천만원 가격 가까이 된다는데, 본 차량은 옵션 전체 다 해도 8천만원이 넘지를 않습니다. 나름 실용성, 가성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트원 야위에서 GV066번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외장 ABP 컬러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에 3열에 아트원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되고 현재 인버터가 빠진 전기 장치 영상 보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4세대 신형 카니발, 특히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의 실내 구성 요소, 그리고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유품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오늘은 고프로 히어로 9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